마지막까지 갈 것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사파타 선수와 서현민 선수의 경기인데 사파타 선수가 워낙 좋거든요. 네. 아, 양 선수 간의 서현민과 다비드 사파타의 맞대결이 정규시즌 때는 1승 1패였어요. 네. 호각세였습니다. 하지만 이 파이널에서의 다비드 사파타는 완전히 달라졌죠. 정말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수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잘 쳐야 되는 거죠. 저거는 뒤돌리기로. 실수가 없어요. 100샷보다는 1점으로 충분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이번 파이널에서는 사실 사파타의 상대가 쿠드롱 선수였잖아요. 네. 계속해서 쿠드롱 선수를 만났었던 사파타였습니다. 파이널에서의 단식 성적은 1승 2패.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어렵습니다. 회전 조절이 상당히 예민한 뒤돌려치기예요. 내공도 붙어있고 일목적보의 거리도 4포인트 가까이 됩니다. 오, 이거를 원뱅크 걸어치기로. 뱅크샷이에요. 자신있게 가봅니다. 다들 놀랍니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네. 사파타 선수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아, 근데 저거를 원뱅크 걸어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자, 앞으로 빼네요. 그것도 잘 쳤네요. 네. 서현민 선수의 공격입니다. 자, 서현민 선수가 저희가 그랬잖아요. 뭔가 파이널에서 일 낼 것 같은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죠. 자, 한 번쯤 해내야 되는데 지금 배치는 좀 두께가 얇게 맞았어요. 득점 없이 첫 번째 공격 마치는 서현민 선수입니다. 서현민 선수는 이번 시즌에 맞대결 4승 4패를 기록했었고요. 단식에서는 2승 1패, 사파타 선수와는 1승 1패, 강민구 선수에게는 승리했던 정규 시즌 맞대결이었습니다. 자, 지금 두께가 좀 잘못 맞았죠? 앞돌리기로 갔었는데요. 코너 쪽에 있는 파란공 쪽으로 가지 못합니다. 아, 진짜 응원하시는 분들이 목이 터지게 응원을 하네요. 이분들 이제 파이널 끝날 때쯤 되면은 목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아니면은 득음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늦은 시간인데도 그렇죠. 예. 피곤할 텐데도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 긴장된 표정 보십시오. 자, 서현민 선수 쉽게 못 엎드리고 있는데 피켜치기 대전이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각도가 좀 예민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피켜치기 대전으로 안 가고 더블 쿠션으로 방향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에 쫓기면서 공격을 했는데 정말 흐트러짐이 없네요. 네. 하지만 2초 정도 남았는데 아, 잘 쳤네요. 예,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대로 정확한 샷을 보여주는 서현민 선수입니다. 자, 근데 득점 이후에 공이 좀 서줘야 되는데 공이 너무 안 서주네요. 뒤돌려치기 길게를 친다는 선택을 했을 때 코너이기 때문에 원쿠션이 바로 코너이기 때문에 각도가 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거기에 왼손이에요. 자, 각도 대략 네 번째 포인트로 들어갔고요. 짧아지면 안 되죠. 돌아서. 짧아지면 안 되는데요. 천천히 옵니다만 힘도 떨어져 갑니다. 네. 옆에서 멈춰서는 서현민 선수입니다. 속도를 너무 줄이게 된 거죠. 일단 내가 왼손으로 치게 되고 왼손으로 치는 상황에서 왼손으로 치게 되는 상황에서 회전력도 빠질 수 있는 거고요. 멀리 보내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도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서현민 선수가 최선을 다했군요. 자, 사파타 선수. 사파타의 톡 돌리기 아닙니까? 톡 들어가네요. 우승 확률 100%. 파이널에서는 왠지 느낌이 그래요. 100%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바타 선수의 톡 돌리기는 제가 배워갖고 오겠습니다. 따라할만하죠. 네. 자, 비켜치기 짧게. 조금은 각도를 줄여줘야 됩니다. 각도를 조금 줄여줬어야 되는데요. 살짝 네. 맞질 않았네요. 조금 더 각도가 줄어들었어야 했어요. 1점만 득점하는 사파타의 공격이었습니다. 아, 서현민 선수 아까웠어요. 네, 서현민 선수 배치가 정수성 페아비 선수는 정말 네 재밌습니다. 저게 정말 안타까워야지 나오는 제스처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 근데 이제 서현민 선수 배치가 너무 어렵게 오네요. 풀어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 그래도 풀어냈... 안 맞았어요.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도 이만큼 잘 쳤으면 맞아줘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잘 쳤다는 거는 이게 좀 득점이 좀 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기분이 좋을 텐데. 네, 마지막 회전도 잘 살려줬고요. 들어가나 싶었는데 빗나갔습니다. 네. 그에 비해 사파타 선수의 배치는 좀 열려 있죠.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놓치지 않는 사파타의 공격. 사파타 선수가 오늘 경기 오늘 이전 파이널 세 번째 경기에서도 사파타 선수는 5세트에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4차전에서도 역시 5세트에 나와 있습니다. 대회전 잘 쳤어요. 네, 성공. 첫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4-1 조금씩 앞서갑니다. 사파타와 스롱피아비 또 이 찬차팍 외국인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는 블러렌즈였습니다. 자, 두들려치기 좁은 각도 잘 가네요. 성공. 계속해서 좋은 공격으로 득점 올려놓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5-1. 사파타를 만나는 상대 선수는 이렇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불편하죠.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돌리기 짧게 형태인데요. 이것 조금 기네요. 투션으로 맞았습니다. 앞돌리기 공격이었었는데요. 자세가 보다 길게 나가네요. 네, 자세가 좀 불안했죠. 각도가 넓어지면서 투쿠션. 점수는 5-1. 서현민의 공격입니다. 야, 근데 배치 정말 안 풀리네요. 정말 배치 하나하나가 이렇게 쉬운 배치가 없어요. 결국 타임아웃을 부르는 서현민 선수입니다. 어렵지만 잘 풀어간다면 뭔가 될 것 같은 서현민 선수죠. 자, 지금 쓰리뱅크, 그렇죠. 쓰리뱅크죠, 지금. 원뱅크는 각도가 어려웠고요. 쓰리뱅크도 어렵네요. 파란 공을 먼저 맞추지 못했습니다. 어려워요. 불꽃 카리스마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말 뭔가 타오르는
기폭제가 한 번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뱅크샷이었었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그에 반해서 사파타 선수는 좀 배치가 좀 풀려 있죠.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득점 계속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블러네즈스 쪽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금 얼굴 표정도 아주 좋아졌고요. 그렇죠. 좀 안정적이죠. 예.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경직되어 있었던 블러네즈스였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배치도 괜찮고요. 일목적구를 좀 편안한 두께에서 갖고 간다 치더라도 자연스럽게 포지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 이거 야, 코너... 위험하네요. 자, 이게 코너가 찝히면서 아,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만. 아, 오늘 스페인 국기도 준비하고 예. 캄보디아 국기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네요. 이렇게 일목적구 위치가 좋았었는데. 네. 예. 티르키의 국기도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럼요. 네. 서현민 선수가 힘을 내야 되는 웰뱅 테니스입니다. 모처럼 한번 들어가네요. 뒤돌리고요. 한번. 그동안 좀 꽉 막힌 배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잘 풀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더 배치가 열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배치도 조금 아, 예. 아... 응원도구도 참 기발하네요. 네. 아, 다음 배치도 어렵네요. 자, 배치가 좀 서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앞돌리기 길게 형태인데 어 회전 좋네요. 오, 네, 좋아요. 좋습니다. 득점 성공. 아 이게 참 겸손한 부위 같습니다. 상당히 유연한 V자 손가락이네요. 모처럼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추격하는 서현민 선수입니다. 아, 네. 여기서도 한번 좀 불편한 자세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 흰 공 때문에 지금 자리를 못 올리고 있죠. 자, 피켓치기. 자, 아, 이 공이 모자랍니다. 득점이 될 뻔했습니다만 이번 공격은 놓쳤습니다. 잘 꺾이나 싶었는데 약간 모자랐었네요. 네. 연속 2득점을 보태면서 점수는 6대 3 석점 차. 뒤돌리기 대회전 코너 쪽 놓치지 않겠죠. 좋습니다. 7대 3. 그동안 양 팀의 대결이 7세트를 가지 않았다면 지금 5세트에 이기는 선수가 있는 팀이 결국 6세트도 그동안 이겨왔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요. 네. 앞돌리기 짧게 아, 들어갑니다. 사파타 선수 얼굴 표정을 보면 참 뭐랄까요 정말 잘 치는 절대 강자 같은데도 공 하나 들어갈 때마다 되게 안도의 한숨도 쉬고 아 다행이다라는 그런 표정과 이런 것들이 보면 참 좀 인간적이에요. 뒤돌려치기 괜찮죠?
포션들이 괜찮습니다. 네. 2점 성공. 석점 추가하면서 9점. 2점 남아있습니다. 갈 길이면 서현민 선수고요. 서현민 선수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껴치기를 정확하게 넣는다면 거의 세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거든요. 아, 예리하게 들어가네요.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파랑공의 포지션도 정말 잘 만들었죠. 편한 두께를 친다기보다는 조금은 얇은 두께를 쳐서 일목적구를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포지션 정말 좋습니다. 세트 포인트의 사파타. 둘러치기 대회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죠. 일목적구의 두께를 좀 두껍게 써서 키스도 내려놓으면 좀 더 편하고요. 키스는 완벽하게 내려놓고 대공은 진행하는 공. 대회전 마무리. 너무나 잘 칩니다. 사파타 승리. 앞서가는 블루헌에드였습니다. 역시 사파타 선수가 흔들림 없이 이번 세트를 잡아가는군요. 아, 사파타 선수 정말 너무너무 잘 치네요. 서현민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사파타가 중요한 5세트를 승리하면서 3대2로 앞서갑니다.